Does it feel safe right now? No, no, no. No, there's a thing. My country is broken right now.지난 3월에 IT의 수도 포르토 프랭스에 있는 국립교도소에서 약 3천여 명의 재소자가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교도소를 공격한 게 누구였냐면요. 바로 갱단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의 흉악범들을 모아둔 감옥이 깡패들한테 그냥 뚫린 건데요. 이처럼 현재 IT는 무정부가 정부인 상황입니다. 오늘 세계의 나쁜 놈들에서는요, IT를 지옥으로 만든 갱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이티는 최초 그리고 풍요라는 수식어가 붙는 나라입니다. 아이티는 세계 역사상 최초 노예 혁명을 성공시킨 흑인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이티라는 국명은 숲이 우거진 그리고 나무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최초 그리고 풍요가 역설적으로 오히려 현재 아이티를 최빈국 그리고 취약국으로 전락시킨 것인데요. 지난 4월 25일 IT의 아레 앙리 총리가 공식적으로 총리직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갱단의 압박에 의해 총리가 사퇴하게 된 초유의 사태인데요. 무정한 갱단들이 공항을 점령해서 앙리 총리의 귀국길을 막았습니다. 지금의 IT는 무정부가 정부인 상황입니다. IT에서는 무장 갱단들이 공항과 항구를 비롯한 주요 인프라와 도심 곳곳을 숙대밭으로 만들었고요. 살인, 약탈, 성폭행, 납치 등의 범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폭력 사태는요, IT 전역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 포르토 프랑스에서는 수많은 이재민과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IT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흥미로운 점은 주민들이 갱단에 맞서고 있다는 건데요. IT의 일부 주민들은 부하 케일이라고 알려진 즉 자경단 운동으로 갱단에 맞서고 있습니다. 부하 케일은 밝아 벗겨진 나무 껍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껍질이 벗겨진 나무는 그 자체로 매우 취약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나무의 순수한 본질을 드러낸 것이고요. 이는 자경단원들이 갱단의 폭력에 맞서면서도 본질적으로 지역사회를 보호하려는 순수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부하 케일 자경단은 갱단 단원들을 처벌하거나 추방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운동은 갱단의 위협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IT의 극심한 치안 문제와 주민들의 자구책을 보여주는 이 운동은요, IT의 불안정한 치안 상황과 정부의 치안 능력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장 갱단이 현재 IT의 수도 포르토 프랑스에 실제적으로 80% 정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과도 대통령위원회가 얼마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IT 갱단이 이렇게 한 나라를 장악할 정도로 커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2021년 7월 조부네 모이지 대통령이 자신의 집에서 용병들에 의해서 암살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을 극도로 악화시켰고요. 갱단들이 권력 공백을 틈타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국가기관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갱단이 포르토 프랭스의 법원인 정의의 궁전 Palace of Justice를 점령하기도 했는데요.
이 갱단은 법원을 강탈하고 사법 관계자들을 추방하는 등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7월에는 시티 솔레이 지역에서 갱단 간의 싸움으로 인해 하루 만에 95명이 사망하는 등 극심한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2023년 1월 정부는 치안 불안과 갱단 폭력으로 인해 예정된 선거를 치르지 못했고요. 이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직자들의 임기가 종료되면서요. IT는 선출된 공직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부가 모두 마비된 상황에서 IT 권력의 공백을 채운 것이 바로 갱단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공권력을 갱권력으로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지미 세리지의 일명 바베큐입니다. 현재 IT에는 약 200여 개의 갱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갱단 두목이 바로 지미 세리지입니다. 사람들을 워낙 많이 불에 태워 죽여서 바베큐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지미 세리지가 했던 여러 가지 흉악한 범죄 행위 중에 예로 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 보통 쓰는 타이어 있잖아요. 타이어와 함께 사람들을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태우는, 우리가 숯에다가 고기를 굽는데 타이어에다가 사람 올려놓고 굽는 것 같은 그만큼 지미 세리지가 잔혹한 어떤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 실은 이 지미 세리지에는요, 한때 IT의 경찰관이었습니다. 2017년 발생한 학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요, 2018년 12월에 해고가 되었고요. 이후 지미 세리지에는요, IT의 강력한 갱단 연합체인 D9 연합을 2020년도에 결성했고요. 납치, 강도, 마약 밀매 등 다양한 범죄 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요. 또한 지역 상인들과 운송업자들에게 보호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재미있는 것은요, 지미 세리지에는 자신을 로빈훗과 같은 인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을 빈곤층과 그리고 소외된 사람을 위한 투사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그의 주장은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지지를 얻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IT 갱단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겠죠. 갱단들이 언제부터 또 어떻게 IT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냐면요, 1804년 IT는 독립 이후 국가 만들기 과정에서 여러 주요 사건들, 즉 터닝포인트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IT의 갱단 문화는 독재 시절의 유산입니다. 1957년부터 1986년도까지 29년간 독재 장기 집권 시절에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위협과 폭력을 사용하는 준군사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갱단의 초기 형태로 정치적 억압과 폭력의 도구로 활용이 되었는데요. 독재 정권의 종식 이후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지만요, 그 잔재가 갱단으로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조직의 구성원들은 해체 이후에도 새로운 정치적 보호자를 찾거나 다른 범죄 조직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IT의 갱단 문화가 불안정한 민주화로 이행 과정에서 형성된 건데요. 특히 1991년 IT의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인 당 베르트랑 아리스티드가 쿠데타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군대를 해산하고 반대파를 억압하기 위해 갱단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주로 빈민가 지역에서 활동하며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력의 부족과 치안 공백은 이 이후에 갱단의 세력이 커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요, 2021년 사망한 전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과 D9 갱단의 연합 간의 공생 관계인데요. 모이즈 정부는 이 갱단 연합과 협력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사회적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활용을 했는데요. 모이즈 정부는 G9 연합에 자금을 지원하고 무기와 경찰 유니폼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갱단들이 특정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반대 세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G9 연합은 모이즈 정부를 위해 반대파를 억압하고 주요 지역에서 폭력을 통해 통제력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사회적 불안을 줄이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G9 연합은 모이즈 정부를 지지하며 반대파를 위협하거나 폭력을 통해 투표를 조작하는 등의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D9 연합과 모이즈 정부 간의 공생 관계는 IT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갱단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할 점은요, 정치 경제 집단에 기생하며 성장해오던 깽단 문화가 이제는 권력의 주요 주체로 부상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건데요.